복숭아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가지 기록이 있고요. 조선무당 신식요리제법, 우리 음식, 조선요리제법 두 군데 있고요. 시의전서, 또 조선요리법, 4개의 조선요리, 2조 궁정요리통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이렇게 총 9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무당 신식요리제법 저자는 이용기고 1936년 2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복숭아 도화라고 하죠. 그래서 도화차 아니면 복사화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복숭아를 쳐면서 굴에 재워 두었다가 먹을 때 찬물을 넣고 얼음과 잣을 띄운다. 화채에는 모두 음작국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꿀물이나 다른 걸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복숭아를 점여서 굴에 재워둔다. 2. 찬물을 넣고 얼음과 잣을 먹는다. 음작국을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20페이지 복숭아 화채 도실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복숭아 한 개, 물 1리터, 소금 약간, 잔 약간, 설탕이나 꿀 200g. 오미자 즙에 복숭아 껍질을 벗겨 얇게 저민 것을 넣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법, 조리법 1. 복숭아 껍질을 얇게 벗겨서 얇게 저민다. 2. 오미자 즙에 복숭아를 넣고 잣을 띄운다. 만들기 정말 쉽죠?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21년 58페이지 복숭아 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복숭아를 아주 얇게 골패 짝만큼씩 썰어서 꿀물에 재워둔다. 2. 먹을 때에 꿀물에 넣고 잣을 뿌린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341페이지 복숭아 화채 이렇게 재료와 만드는 방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복숭아 한 개, 물세 보식기에 꿀두 숟가락, 잣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1. 붉고 단단한 복숭아 껍질을 벗겨서 두 쪽으로 잘라서 실을 뺀다. 2. 다시 세 쪽으로 썰어서 모두 여섯 쪽을 내서 플릿같이 얇게 저며 꿀물에 담아둔다. 3. 먹을 때에 꿀물을 타고 이것을 나누어 넣고 잣을 띄워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전서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 복숭아 화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6월이 좋은 복숭아를 껍질을 벗겨 골패 쪽으로 쪽처럼 얇게 착착 썰고 꿀에 재운 다음 꿀물을 진하게 타고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복숭아의 껍질을 벗겨 골패 쪽처럼 얇게 썰고 꿀에 재운다. 2. 꿀물을 진하게 타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102페이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단단한 복숭아 껍질을 벗기고 숱하게 저면서 설탕에 달게 어슷하게 저민다는 것보다 어슷하게 썰어서 설탕에 이제 달게 재워 넣는다. 2. 물을 알맞게 붓고 얼음을 잘게 깨뜨려서 넣고 잣을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사계의 조선 요리 김유복 1946년 31페이지 복숭아 화채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복숭아 2개, 물 적당량, 꿀 3숟가락, 잣 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붉고 잘 익은 복숭아를 껍질을 벗기고 두 쪽을 내어 실을 뺀 다음 다시 세 쪽씩을 내어 모두 여섯 쪽이 되도록 썬다. 2. 풀잎같이 얇게 저면서 꿀물에 담가 두었다가 먹을 때에 꿀물을 타고 복숭아 잰 것을 넣고 잣을 띄워서 먹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조공정 요리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저자고요. 1957년 198페이지 원문입니다. 재료 조리법 번역문입니다. 재료 복숭아 1개, 꿀 또는 설탕 끓인 물 2컵, 잣 조금, 배 1개, 물 10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복숭아는 껍질을 벗기고 실을 빼서 네 쪽으로 쪼개어 얇게 썬다. 2. 배는 동그랗게 또는 채로 썬다. 3. 1과 2를 꿀 또는 설탕에 재워둔다. 4. 미리 끓여서 차게 해둔 설탕물을 타서 잣을 띄워서 낸다. 이건 오미자가 없네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 1954년 264페이지 여름철이고요. 원문입니다. 3인분 기준이고 재료와 만드는 방법 팁이 있습니다. 재료 3인분이고요. 복숭아 1개, 꿀 2큰술, 물 3옵, 잣 2분의 1작은술. 만드는 방법 있고 팁이 있습니다. 비고, 꿀로만 만드는 것보다 설탕물을 끓여서 식혀서 꿀을 조금 타서 만들면 맛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드는 법 1. 복숭아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두 쪽으로 쪼개어 실을 빼고 다시 2등분으로 쪼갠다. 2. 일과 같이 네 쪽으로 썬 것을 다 가루로 놓고 종이처럼 얇게 착착 썰어서 꿀에 재워둔다. 3. 상에 놓을 때 꿀물을 타고 복숭아를 약간 넣고 잣을 띄워서 넣는다. 팁으로는 꿀로만 만드는 것보다 설탕물을 끓여서 식혀 꿀을 조금 타서 만들면 맛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